그 여러분, 참 예수님. 옛날에 돈 많은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혼의 딸도 있었고, 이 양반의 취미가 뭐냐? 악어를 수집하는 거야, 악어. 그래서 이 풀장에 악어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대한 파티를 열면서 말을 합니다. 레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저 풀장을 가로질러서 온다면은 저의 재산 100만 달러나 아니면 제 딸을 드리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풀장에 갑자기 첨벙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한 남자가 막 타잔치로 능숙히 이 풀장을 수용하고 무사히 갔다 오는 거예요. 백만 장자는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유, 이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약속을 지켜야죠. 어떻게 백만 달러를 원합니까? 내 딸을 원합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경제적으로 양호하니까 당신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분이니까 당신 딸도 필요 없어요. 내가 찾는 것은 도대체 어떤 놈이 내 등을 떠밀어 가지고 나를 물에 빠뜨렸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황당함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황당함은 주님께서도, 하느님께서도 겪는다 이겁니다. 오늘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사이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경건함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 저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음탕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단식하고 또 수입에 10분의 1도 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기가 두려워서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사이의 죄가 세 가지쯤 있습니다. 무슨 죄?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거라고 하는 것은 뭐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죄.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주님 대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은 죄.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만 하는 그런 오만의 죄를 바리사이는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 빠지는 것, 그것은요, 신앙에 실패하는 것, 그것은 늘 자신과 세상을 믿는 바리사이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청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꼭 그 청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정말로 진정으로 청한다고 할 때 말이죠. 중국집에 세 사람이 가서 주문을 합니다. 우동 하나에 짜장면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런데 주인장이 주방을 향해서 우짜짜 그러는 거예요. 우동 하나, 짜장 두 개를 우짜짜. 주방장이 다 알아들었어요. 야, 그렇게 짧게 이야기해도 다 통하는구나. 다음에는 일곱 사람이 중국집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짜장 우동 세 그릇, 짜장면 네 그릇 부탁합니다 보니까 이 양반이 주방을 보더니 우짜 우짜 우짜짜 그러더라고요. 주방장이 다 알아듣는 거야. 아, 우동 세 그릇, 짜장면 네 그릇이구나. 그러더니 좀 이따 보니까 한 20명이 단체로 온 거야, 중국집에. 이건 우동 짜장이 아니라 뭐 짬뽕, 볶음밥, 탕수육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주문을 할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방장을 향해서 한 다섯 마디로 딱 끝내더라 이거야. 니도 들었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대전에 나올 때마다 세리처럼 당신께서 나는 주인이, 당신께서 십자의 거룩한 피로 나를 씻겨주셨다. 당신의 몸과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새롭게 치유시켜주셨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마음 지니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체성사의 힘으로 우리를 의롭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순수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순수할 수 있는가? 죽을 때, 또는 깊이 깊이 좌절에 빠질 때, 아니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나 또 자신은 죽어도 모자랄 만큼 사랑할 때 혹은 삶의 실패나 사업의 실패로 인생의 허망을 느낄 때 우리는 밑바닥 내면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순수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은 높아질 것이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가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의 중심은 겸손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겸손 없는 봉사, 겸손 없는 기도, 겸손 없는 전교, 겸손 없는 신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최고의 덕입니다. 토마스 아퀴나 성인은 겸손은 그래서 자기 고유의 장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덕이라고 했습니다.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구리들이 연못을 통해서 하늘을 보니까 이 황새가 이 푸른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부러워 죽겠습니다. 사르는 제일 똑똑한 개구리가 황새를 찾아갑니다. 황새님, 황새님, 저도 하늘을 날고파요. 이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당신 입에 물고 다른 것은 제가 물고 있을 테니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공중에 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자. 황새가 하늘로 벌을 나릅니다. 이 기분이 보통 좋지 않은 거예요. 온 천하가 다 눈앞에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 타쿠마 성당도 막 보이는 거예요. 저 동료 개구리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말이야. 어? 이렇게 멋진 생각을 누가 했느냐. 그 하늘을 아는 개구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 가지를 놓쳐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다며 슬픈 전설이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부족하던 그런 재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앞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뒷막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의 상을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가정도, 신앙도 다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냐, 자기 것이냐 자랑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너 의롭다, 내가 세리이지만 너 의롭다, 너 아무 잘못 없다,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 봉헌하도록 합니다. 우리 두 팔의 가슴에 안고 눈을 감고 세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모두 바리사이처럼 늘 자랑과 교만과 거짓 속에 살아갔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주님 이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비록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 당신께 돌아서면, 당신께 죄를 뉘우치면 언제나 당신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 은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당신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신심으로 필요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